Hello, my name is Phoenix from Team Liquid, and here is my solo lane tactics guide to Azir vs. Cassiopeia. Cassiopeia 전에서는 Cassiopeia Q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 1, 2 레벨 구간에는 1레벨은 아지르가 공격 스킬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W를 찍고 미니언 3마리를 맞추면서 W 확대에 라인을 푸시해 주시다가 2레벨을 찍은 순간부터 Q를 날리시면서 WQ를 날리시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피를 갉아먹으시면 됩니다. 네, 레벨 3, 4 구간에도 아지르가 먼저 견제 우선권은 있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재시면서 카시오페아의 그 한방들, 예를 들어서 Q를 맞으면 카시오페아가 달려서 쌍둥이를 계속 날리면은 아지르가 빈사 상태가 되는데, 그러므로 Q를 조심하시고 그 거리를 재면서 계속 WQ로 견제 라인을 미시면서 견제하시면 됩니다. 네, 레벨 5, 6 구간에서도 솔직히 딱히 1, 2 구간과 3, 4 구간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약간 이때는 정글러의 갱킹이 활발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견제하시는 마시고 약간 와드를 박으면서 와드 박은 쪽에서 꾸준히 견제하시고 이때도 약간 카시의 한방뚝심을 조심히 해주시면서 계속 견제를 해줍시다. 그리고 보통 5, 6 레벨이 되면 보통 카시오페가 피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집에 갈 것입니다. 만약에 집을 안 가신다면 정글러를 불러서 다이브를 하시는 것도 좋고, 나중에 6이 되시면 병사가 앞에 있을 시 1을 타고 가서 Q로 가서 궁을 맞추는 콤보로 카시오페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없다면. 플레이 스타일은 아주 정교한 게 중요합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은 아지르한테 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를 하지만 적의 카시오페아의 Q 사거리에 노출되진 않는지, Q를 맞는지 않는지 최대한 카시오페아의 독을 신경 쓰시면서 약간 견제의 의지로 스타일을 하시면 라인전은 쉽게 갈 것입니다. 네, 룬 같은 경우에는 빨강의 마간, 노랑의 성장 체력, 파랑의 성장 굴감, 그리고 왕눈의 중력을 박아줍시다. 네,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오펜에 21을 주시고 그리고 요틀에 9를 주시고 소환사 주문 쿨감과 그리고 마나 회복 그리고 비스켓을 찍어주셔서 라인 유지력에 도움을 주시다. 카시오페아의 궁을 맞을 때 석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원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서 클린즈와 전멸을 들어주시다. 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은 W밖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W를 찍어주시고 2레벨의 Q, 3레벨에 적기 갱으로 오실 것 같으면은 2를 찍으시고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Q를 찍어서 견제에 도움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Q를 우선 마스터해주시고 두 번째는 W, 이렇게 스킬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도란잉으로 시작해주시고 첫 번째 코어템은 무조건 모렐로여야 됩니다. 모렐로를 가주시고 그 다음에는 심연의율, 그 다음에는 데스캡, 그 다음에는 보이드, 그 다음에는 조냐냐 루덴의 메아리를 가주시고 신발은 꼭 마간신을 가셔야 됩니다. 가끔 쿨감신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쿨감이 거의 55%입니다. 왜냐면 성장 쿨감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마간신을 가줍니다. 예외로 적이 진짜 CC가 정말 많을 시에는 헤르메스를 가주셔도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solo lane tactics guide. Check out the rest of my guides over at rollclass.com.